그동안 진열할 데가 없었는데 드디어 집이 도착했습니다. 알리에서 배송한 것 치고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박스를 보면 디즈니 정품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오픈입니다. 거치대는 약간 클립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지대가 있고요. 버튼으로 불을 켤 수 있게. 이거는 상시 전원 연결을 해야 되고 충전 방식은 아닙니다. 이쪽에 스크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치대. 이거는 경마코끼리 연결하는 고정입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껴서 서로 조립을 하면 되고요. 이 제품은 충전식이니까 네, 불은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워서 거치를 하는 방식이죠. 똑같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개. 거치는 위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홈을 맞추면 거치가 가능하겠죠? 옆으로 삐올 때는 이쪽 홈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고, 아, 이 부분은 위아래에 대한 고정대네요. 일단 알리에서 주문한 것 치고는 빨리 도착을 했고, 생각보다 포장도 깔끔하고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다 해도 왔고요. 이 제품은 전원이 연결되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0.32A 정도를 가져가고 있네요. 보조 배터리 사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답터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클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일단 기존 거치대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이 제품은 구매한 이유가 진열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거치하기 위해 구매한 거고요. 기존의 요 GD 토이즈의 거치대는 너무 약합니다. 잡아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죠. 일단 GD 토이즈는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6 박스가 나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아크릴릭터의 모양이 박스 그대로 표현이 됐죠. 이렇게 파츠가 하나, 둘, 세 개. 액션 파츠, 거치대. 나름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비닐로 전면을, 도장면이 벗겨지지 않게 잘 보호를 해줬고요. 나름 퀄리티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자, 이 부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가동 범위는 생각보다 잘 돼요. 지지토이즈의 단점은 약간 낙지 관절입니다. 그래서 요 전용 경납고에 진열하는 용도로 쓰신다 그러면 저렴한 3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나름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진열을 하면 이쪽, 네, 이쪽 부위가 아무래도 모양 조금씩 다르죠? 이것 때문에 거치가 살짝 힘들긴 한데 어느 정도 바닥면하고 다 들어갑니다. 평소 이렇게 아이언맨을 갖고 싶은데 이제 가격 부담이 되신다면 GD 토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가격이 저렴하고요. 아마 뭐 핫토이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요 구성 전체를 가진다고 하셔도 아이언맨 한개 가격이 안 나올 거예요.
통상적으로 3만원대입니다 가격은. 아이언맨을 진열하고 싶으시면 가볍게 GD 토이즈 구매하셔서 진열장이랑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GD 토이즈 아이언맨은 대원 미디어에서도 발매를 하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직구로 직접 구매하셔도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아이언맨을 가질 수 있습니다.